안녕하세요, 마켓도시상 최팀장입니다. 이거 네네. 진짜 미쳤어. 완벽해요. 날 사랑 오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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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셰프님이 반찬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좋아요. 계란입니다. 계란 말이죠. 저도 일본 요리 23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이거 사면 돼요. 오. 완벽해요. 넥타이 꽃은 담하고 계란입니다. 네. 그냥 바로 중탕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탕입니다. 중탕. 네, 중탕. 고탕 아니고요. 탕탕탕. 아, 소탕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뭐 중불에다가 이제 가볍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네, 요거는 우엉채 볶음이에요. 간장 베이스와 그 설탕 네. 간짠이 어우러지면서 네네네. 네. 사포질 향이 살짝 나거든요. 네네네. 자연해동 하시면 돼요. 유수해동 을 하셔도 되고 네. 그냥 상온에서 해동 하셔도 돼요. 네. 두 번째 요건 강남콩 네. 참깨 무침입니다. 네. 고소하죠. 고소하죠. 네. 네. 고소하면 다 이거 참깨 들어가면 다 열려. 마음 다 열려. 네. 열렬한 참깨, 열렬한 참깨가 나온 거예요. 유수해동, 자연해동 해줘서 그냥 드시면 돼요. 요건 소동채라고 하죠. 또 참깨무침에서 굉장히 좀 무난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소동채만의 특이한 그 향이 있어요. 네네. 여기 썰어져 있는 네. 이 사이즈를 보시면 이 섬유질을 그대로 씹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네.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네. 네 번째 오크라입니다. 나의 사랑 오크라. 네, 오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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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꼭 고추처럼 생겼는데 안에를 딱 칼로 잘라보면 별 모양으로 딱 이쁘게 나오고 예쁘게 돼요. 네, 점액질이 딱 그래요. 맵지는 않은 거죠? 안 맵죠. 네. 굉장히 끈끈한 맛. 내 위장을 네. 이 점액질이 도포하고 있을 것 같은 네, 네, 네. 술 한 잔 먹어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 같은 간편하게 유수해동을 하시면 네, 유수해동을 돼요. 유수해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말린 무채 볶음이에요. 네, 말린 무채 볶음. 네, 여기 뭐 당근하고 버섯류도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네, 네. 자연해동 하셔가지고 네, 네, 네. 바로 팬에, 네, 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아서 드시면 향이 확 올라가죠. 향과 버섯, 당근, 그렇죠. 향이 확 또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좀 사실 빅 하이라이트긴 한데 네, 빅 하이라이트 예, 네. 네. 소란이 이렇게 깨지지 않게 네. 작업이 됐다는 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유수해동 하셔서 이렇게 드셔도 상관없어요. 네네네. 뭐 살짝 데워서 드시면 더 맛있겠죠. 네네네. 네. 사장님들이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자수콩을 이렇게 그렇죠, 삶아서 그렇죠. 살짝 데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과자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거 필요 네, 없겠죠.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와. 딱 하나씩 돌려서 가면 됩니다. 와, 좋습니다. 가게만의 패션 그렇죠.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당연하죠. 이 야사이 너무 많이 네. 야채, 야채 조림, 조림. 토란이 들어가는 이 야채 조림을 가지고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와! 건강한 도시락, 건강한 도시락. 배달 앱에서. 그렇죠. 최고의 랭킹. 그렇죠. 바로 찍을 수 있는. 당연하죠. 자, 이제 뭐 먹어봐야 되겠죠? 먹어봐야죠. 네. 소고기 야채. 자, 맛있을 것 같은데. 단호박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색감도 이쁘고. 단호 와, 이거 진짜. 여기에 계란도 올려 네. 있잖아요. 이거 톡 잘라 가지고 이렇게 노른자가 쑥 나오게끔. 그래서 약간 반숙을 이렇게. 해가지고 토란 대박. 이거 밥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한 끼에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영양병 어 강남콩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크라는 아까 했던 그 식감,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 아까 그 찐득찐득한 느낌 있잖아요. 입안 전체를 와. 그냥 와 행복해. 이 소동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소송 하신다더니 끝났어요? 아 예, 저는 이제 착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 이 식감 좋아. 삼진 맛이 너무 좋아요. 아, 우와, 우와. 맛있지? 아, 아, 이 향이 그대로. 약간 달고 짜고 단짠. 말린 물을 제가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살짝 볶아서 내니까 오히려 향도 좋고 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식감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노란데 너무 예쁘게 잘랐어. 그러니까. 이야. 누가 잘랐죠? 멋진 셰프님께서. 아. 어? 부드러움과 그 카스테라의 그 단맛하고 계란의 폭신한 맛하고 너무 잘 너무 잘 네. 아, 좋습니다. 뭐 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반찬을 가지고 다른 또 도시락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무한한 성향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